HSW10은 기본적으로 비디오 스위처가 제공해야 되는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는 크로스포인트 버튼에 소스를 할당하는 것을 공부했죠. 이렇게 할당된 소스는 크로스포인트 버튼을 눌러서 직접 PGM과 프리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크로스포인트 버튼의 윗열을 PGM으로 사용하고 아랫열을 프리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PGM으로 출력되는 소스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것은 카메라의 탈리라이트에서도 동일하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프리뷰로 지정된 소스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카메라의 탈리라이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스위처 사용법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 개의 소스 중에서 내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내보내야겠다 라고 결정을 하면 그것을 곧바로 PGM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프리뷰 열에다가 대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티뷰에서 PGM 옆에 있는 프리뷰 창에 선택된 소스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프리뷰가 이상이 없다면 이제 이것을 컷이나 오토, T바를 이용해서 PGM으로 절체를 시켜주게 됩니다. T바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직접 화면 전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중간에 T바를 걸쳐놓으면 두 개의 영상을 겹쳐서 표시할 수도 있죠. 그리고 컷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화면 전환이 진행됩니다. 말 그대로 컷인 거죠. 그리고 오토 버튼을 누르면 미리 지정된 화면 전환 효과와 전환 시간으로 알아서 화면 전환이 일어납니다. T바를 사용하면 일정한 전환 시간을 맞추기 어렵지만 오토 버튼을 쓰면 정확하게 일정한 시간 동안 화면 전환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PGM 열과 프리뷰 열을 보시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2번 소스가 PGM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4번 소스가 프리뷰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멀티뷰에서 PGM의 2번, 프리뷰의 4번 소스가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컷을 누르면 PGM에 있던 2번 소스는 이제 프리뷰가 되기 때문에 아랫열로 선택이 되면서 초록색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프리뷰로 선택됐던 4번 소스는 PGM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윗열로 이동하면서 빨간색으로 버튼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화면 전환 효과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졸브로 하려면 여기 있는 믹스 와이프 버튼을 눌러서 믹스로 설정을 하면 되고요. 내가 선택한 다른 화면 전환 효과를 쓰시려면 와이프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와이프 패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메뉴의 와이프 항목에 들어가서 BKGD,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패턴을 골라주면 됩니다. HSW10은 총 16개의 화면 전환 패턴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와이프 패턴 말고도 백그라운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방향에서 노멀을 선택하면 정상적인 방향으로 화면 전환이 진행됩니다. 리버스를 선택하면 역방향으로 화면 전환이 진행됩니다. NR을 선택하면 화면 전환이 완료됨과 동시에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다음 효과가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화면 전환 패턴의 테두리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테두리는 색상과 소프트 엣지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직접 옵션을 변경해 가면서 나에게 맞는 효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메뉴의 컨피그 항목에 있는 오퍼레이트, 페이더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옵션이 제공됩니다. 백그라운드를 선택하면 페이더 레버, 그러니까 T바 레버는 백그라운드를 전환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키 1을 선택하면 T바는 키 1을 전환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백그라운드 플러스 키 1을 선택하면 T바 조작을 통해 백그라운드 전환과 키 1 전환을 동시에 실행하게 됩니다. No Assign을 선택하면 T바를 조작해도 어떠한 동작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HSW10은 두 개의 키가 제공되며 이 중에 키 1은 Dissolve와 Wipe 패턴 두 가지를 적용해서 화면 전환을 진행할 수 있지만 키 2는 화면 전환 효과가 Dissolve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메뉴의 Config 항목에서 Operate, Bus 모드로 들어가면 PGM과 Preview 버스를 조정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이 AB로 선택되어 있는 경우 T바가 위쪽에 있으면
PGM 열에서 선택된 소스가 PGM으로 나가게 되고요. T바가 아래쪽에 있으면 프리뷰 열에서 선택된 소스가 PGM으로 나가게 됩니다. 버스 모드가 PGM A, 프리뷰 B로 지정되어 있으면 T바의 위치와 관계없이 PGM 열에서 선택된 소스는 항상 PGM으로 나가게 되고요. 프리뷰 열에서 선택된 소스는 항상 프리뷰로만 나가게 됩니다. 버스 모드가 PGM B, 프리뷰 A로 지정되어 있으면 반대로 동작하게 됩니다. 버스 모드는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표준 스위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설정은 PGM A, 프리뷰 B가 됩니다. 파나소닉 AV-HSW10은 PC나 맥에서 앱을 통해 스위처를 조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파나소닉에서 제공하는 HSW10 전용 앱인 AV-SF10은 무상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으며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맥 또는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V-SF10을 설치하고 PC와 같은 네트워크 그룹에 있는 HSW10의 IP 주소를 입력하면 스위처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SF10 원격 컨트롤 프로그램은 다른 브랜드의 스위처 컨트롤 프로그램과 다르게 비디오 스위처의 입력 소스를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타사의 경우 프로그램에서 프리뷰 영상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자가 멀티뷰 화면과 떨어져 있는 경우 원격으로 스위처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HSW10은 원격 스위처 프로그램에서 동영상 프리뷰를 확인하면서 스위처의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어 진정한 의미의 원격 제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스위처 본체에 USB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AV-SF10 원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스틸 이미지를 장치에 업로드하거나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